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CES를 통해서 우리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래픽 카드인 RTX 2060을 보았고요. 인텔의 아이스레이크와 레이크필드가 올 연말이면 출시될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뭐 9세대 CPU에 대해서 새로운 라인업이 곧 추가될 거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AMD의 키노트 행사의 긴 터널 끝에서 라디온 7과 중순쯤 만나볼 수 있을 새로운 라이젠 3세대를 아주 맛보기로 볼 수 있었죠. 그럼 이제 모든 건 끝난 걸까요? 간단하게 이제 인텔은 연말, AMD는 중순, 뭐 그래픽 카드들은 뭐 대략 1월 내지 2월 달에 다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소비자와 이 기업의 CEO들의 입장은 좀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전 영상에서 CES는 기업 비즈니스의 성격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경쟁사의 새로운 제품 혹은 출시 계획을 알게 된 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네요. 자, 행사장에서 나름의 쇼맨십을 보여준 젠슨 황이 AMD의 키노트 행사 이후 PC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AMD를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공개된 라디온 7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 뭐 성능도 별로고 그다지 새로울 게 없어요, 레이트레이싱도 없고 AI도 뭐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뭐 7나노 공정이라고 하는데 뭐 메모리만 뭐 많이 때려박으면 되나, 2080 겨우 따라잡았잖아, 우리가 뭐 DLSS 키면 레이트레이싱 키면 제발 안 돼요. 아직까지 출시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젠슨 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 추측을 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젠슨 황은 현재 대부분의 공급업체에서 자사의 그래픽 카드가 판매되고 있지만 오늘 발표된 라디온 7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공급업체에 전달된 것이 없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니 런칭이라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급하게 생각해갖고 런칭한 거 아니야? 어떻게 공급업체가 모를 수가 있어? 이상한 거라니까 이게. 이런 인터뷰 내용을 전해들은 AMD의 리사수는 다음과 같이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리사수가 이렇게 머리 길었어. 아씨 와이프 컨셉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 힘드네 씨. 아, 먹고 살기 힘들다. 아니 네가 무슨 아니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린 말이지 이 라디온 7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어. 우리는 이 카드를 직접 만져보고 그 성능을 확인했지만 넌 아니지 않니? 젠슨 황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프리싱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번 행사에서 엔비디아는 이제 곧 자사의 G-Sync 기술이 A-Sync라고 불리는 이 배사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AMD의 프리싱크도 포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젠슨 황은, 아니 우리는 쟤네들하고 경쟁한 적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프리싱크는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어요. 알다시피 적응형 동기화는 우리가 먼저 개발한 영역이야. 그리고 출시된 대부분의 프리싱크 모니터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심지어 AMD 그래픽 카드에서도 안 돌아간다니까. 이 발언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대충 넘겨 듣도록 하고요. 어쨌든 엔비디아는 이 400개에 가까운 프리싱크 모니터를 테스트했고, 그 중에 G-Sync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모니터는 12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외의 모니터들은 이 수동 조작을 통해서 작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PC월드는 이번엔 좀 더 예민한 질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시장에서의 RTX 카드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이 고객 반응에 대해서였는데요. 아니 사실 그게 좀 맞긴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RTX를 출시할 때는 이 주류 모델로 자리 잡으려고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의 준비되어 있지. 그걸 우리는 이제 이번에 RTX 2060, 이게 우리 준비된 모습이야.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4의 두 배의 성능인데 돈은 단돈 $350밖에 안 한다니까. 또한 인텔이 준비하는 이 차세대 그래픽카드 출시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는, 아 뭐 인텔이 언제 그래픽팀을 따로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나? 아 이게 다 그거 다 AMD야. 그리고 인텔이 우리한테 비빌 건 아니지. 우리는 솔직히 AI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 이미 끝난 지 오래고, 이 앞으로의 컴퓨팅의 미래는 AI가 중심이야.
그래서 우리는 AI의 중심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긴 합니다. 당연히 경쟁사와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써야 하는 입장일 테고, 타사의 기술력보다는 자사의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겠죠. 어쨌든 그들 이런 경쟁 심리가 부디 말뿐인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생산성 있는 경쟁을 통해서 더 우수한 제품과 소비자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제품들을 공급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 와, 힘들다 진짜. 이거 앞으로 이런 컨셉 안 할 거야. 아 진짜 뭐야 이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